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20일과 살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1과에서 배울 문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을래야 을 수가 없다를 공부할 거예요. 두 번째 문형으로는 을면을수록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휘와 표현입니다. 문화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본문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 살면서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나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살면 살수록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껴요. 이건 정말 좋은 한국 문화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다른 분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마리우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일을 미루지 않으니까 좋던데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우리 1강에서는 여러분들과 을래야 을 수가 없다를 함께 공부합니다. 여러분, 을래야 을 수가 없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떤 행동을 내가 하려고 해요. 그 행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여러 번 했어요. 이상한 행동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을래야 을수 없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볼게요. 식당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빨리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식당에 가서 음식을 빨리 먹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음식을 빨리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먹을 수가 없어요. 빨리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식당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음식을 빨리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을래야 을 수가 없다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을래야 을 수가 없다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을래야 을 수가 없다는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같이 볼게요. 하도 일이 많아서 쉴래야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쉬어야 해요. 네,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쉬려고 해요. 하지만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네, 하도 일이 많아서, 너무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여러분, 을래야 을 수가 없다는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쉬다라는 AV가 있는데요. 다
앞에 받침이 있나요? 네, 받침이 없지요. 그리고 여기에도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쉬다 쉬다 두 번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받침이 없을 때에는 리을 내야 리을 수가 없다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두 번째 예문 같이 볼게요. 그 사람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잊으려고 해요. 잊으려고 하는데 어때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잊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 상황이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 우리 있다. 있다는 AV예요. 그런데 받침이 있네요. 네. 여기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받침이 있어요. 이렇게 AV에 받침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을래야 을 수가 없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도 일이 많아서 쉴래야 쉴 수가 없어요. 잘하셨어요. 그 사람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을래야 을 수가 없다 연습을 같이 해봅시다. 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버스에 사람이 많아서 의자에 앉다. 네, 여러분 의자에 앉다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의자에 앉을래야 앉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지금 이 사람은 다리가 많이 아파요. 다리가 아프니까 지금 의자에 앉아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자에 앉으려고 했어요. 의자에 앉으려고 했지만 어때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앉을 수가 없어요. 의자에 앉으려고 해도 앉을 수가 없어요.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잃어버린 물건이 작아서 물건을 찾다. 네, 여러분 어떻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물건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잃어버린 물건이 작아요. 그런데 그 물건은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건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물건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네, 여기저기 다 봤어요. 그런데 물건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요?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안 자다.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지요. 잠을 안 잘래야 안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잠을 안 자고 싶어요. 자고 싶지 않아요.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안 자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해도 안 잘 수가 없어요. 네, 자,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자주 해서 그 사람을 믿다.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사람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싶어요. 네,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짓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네,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해요. 믿으려고 했어요.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거짓말을 자주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겠죠? 네. 5번 문제 볼게요. 건강 때문에 운동을 안 하다. 네. 여러분, 바꿔보세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운동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건강 때문에. 지금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안 하려고 해요. 운동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친구를 만나고 싶지만 할 일이 많아서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친구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더 먹고 싶어도 이가 아파서 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네요. 네, 이 사람 앞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먹고 싶어요. 하지만 이가 아파요. 이가 아파서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네요. 네, 여러분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완성했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야 해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아주 힘들었겠네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있었지요? 네, 자,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아마 우리 자기 나라, 여러분 나라와 가까운 나라의 문화는 비슷한 문화가 많아서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와 먼 곳에 있는 나라의 문화는 어때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하려고 했어요.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그 배우는 멋있는 데다가 연기도 잘해서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지요.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배우는 멋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연기도 잘해요. 네, 여러분도 이런 배우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도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서 그 사람을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하려고 해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여기
안 부정 표현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연습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를 연습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늦었는데 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사람이 많아서 탈래야 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회사에 수업 시간에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꼭 타야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탈래야 탈 수가 없었어요. 타려고 해도 탈 수가 없었어요.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어제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좀 참지 그랬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무 화가 나서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어제 화가 많이 났어요. 아주 화가 많이 나서 참으려고 했어요. 지금 뭐 다른 친구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지만 화를 참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화를 참다. 이 참다는 무슨 의미죠? 네, 화를 참다는 화가 나요. 어떤 감정을 이렇게 아래로 누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참으려고 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려고요? 네, 자, 친구가 지금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집에서는 집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도서관에 갈 거예요. 네, 여러분 도서관이 조금 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집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네, 집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갈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집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집중을 할래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갈 거예요 라고 대답했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오늘 왜 늦었어요? 미안해요.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요. 일찍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서 늦었어요. 네, 자, 이 사람은 지금 친구와 아침에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늦은 이유를 친구가 물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대답했지요? 미안해요. 일찍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서 늦었어요. 이 사람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그런데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서 늦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이 피곤했나 봐요. 5번 문제예요. 그 영화가 그렇게 슬펐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하도 슬퍼서 안 울래야 안 울 수가 없었어요.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와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영화가 끝난 후에 두 사람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영화가 그렇게 슬펐어요? 네, 그 친구가 아마 울고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하도 슬퍼서 안 울래야 안 울 수가 없었어요. 네,
하도 슬퍼서, 너무 슬퍼서 안 울래야. 이 사람은 안 울려고 했어요. 친구가 옆에 있는데 울면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안 울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너무 슬퍼서, 하도 슬퍼서 안 울려고 해도 안 울 수가 없었어요. 네. 눈물이 나올 때 이 사람은 그 눈물을 참으려고 했어요. 네. 친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참으려고 했는데 어때요? 너무 슬퍼서 안 울려고 해도 안 울 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마지막 문제까지 잘 푸셨어요. 여러분 이 을래야 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글을 쓸 때보다 실제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배운 것을 잘 기억해 놓았다가 사용을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 2강입니다. 우리 2강에서는 음연 을수록을 함께 공부할 거예요. 음연 을수록은 AV나 DV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의미는 어떤 행동을 여러 번, 어떤 행동을 더 해요. 어떤 행동을 더 하거나 어떤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이 조건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져요. 결과의 정도가 더하거나 결과의 정도가 덜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음연 을수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예문을 함께 보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한국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요. 네, 여러분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네, 3급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한국어를 공부한 지 6개월, 1년 이상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때요?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에는, 처음 배울 때에는 조금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그리고 1년, 2년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했어요. 처음 배울 때에는 조금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배웠을 때는 처음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더 재미있어요. 2년이 지났을 때에는 전보다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한국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1급 때는 조금 쉽잖아요. 네. 그런데 2급이 되니까 어때요? 1급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3급이 되니까 1급, 2급 때보다 여러분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럴 때 한국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문장 계속 볼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음연 을수록이 사용이 됐어요. 음연 을수록, 자, 돈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을 때에는 여러분 어때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별로 없겠죠? 그런데 돈이 만 원이 있어요. 만 원이 있으면 천 원이 있을 때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또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만 원이 있을 때보다 10만 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죠. 이렇게 앞에 그 정도가 심해져요. 정도가 심해져요. 그 조건에 따라서 뒤에 결과도 이렇게 달라져요.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음연 을수록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집은 크면 클수록 비싸요. 네, 여러분, 여기 크다라는 DV가 있지요. 음연을수록은 이렇게 DV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크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앞에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받침이 없어요. 면을 쓰지요. 받침이 없어요. 을수록 앞에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받침이 없는 DV가 올 때에는 리을수록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문장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볼까요? 네. 자, 여기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네, 집이 좀 작지요? 네. 그런데 이 집보다 조금 더 큰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집 중에서 어느 집이 비쌀까요? 네. 아마 이 첫 번째 집보다는 두 번째 집이 더 비싸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 큰 집이 있습니다. 네. 집의 크기가 여러분 어때요? 점점 커졌어요. 네, 집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크면 클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조건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결과도 이렇게 달라져요. 더 비싸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음연을수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집이 큰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집이 커요. 그런데 이 집보다 조금 작은 집이 있고요. 이 집보다 더 작은 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집은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이 어떨까요? 네, 싸겠죠. 집은 작으면 작을수록 싸요. 이렇게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계속 볼게요.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에 친구는 많다라는 DV가 사용이 됐어요. 다 앞에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음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을수록 앞에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그때는 리을수록을 쓰지 않고 을수록을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이 문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네,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친구가 한 명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떨까요? 네, 친구와 놀고 싶고 또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 친구가 바쁘면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가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더 좋은 것 같고요.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20명 이렇게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앞에 어떤 정도가 더 심해지면 그 조건에 따라서 뒤에 결과도 달라져요. 네,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져요? 네, 그 정도가 어때요? 더하거나 덜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가 적은 것보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조금 더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재미있어요. 네, 여러분 보다라는 AV가 사용이 됐어요. 음연을수록은 AV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은 무슨 의미예요?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재미있어요. 네, 자, 처음 봤을 때 이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조금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보고 또 두 번째 봤을 때는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세 번째 이 영화를 봤어요. 그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봤을 때보다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럴 때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재미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보다, AV 보다가 사용이 됐는데요.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면을 사용한다고 앞에서 공부했지요. 그리고 여기 보다 받침이 없어요. 그럴 때는 리을수록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문장 계속 볼게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는 것이 많아져요. 네. 자, 여러분 이 문장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책을 한 권 읽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는 것이 많을까요? 네. 한 권만 읽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열심히 책을 더 읽었어요. 열 권 읽었어요. 그때는 한 권 읽었을 때보다 아는 것이 그 전보다 어때요?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100권을 읽었어요. 네, 많이 읽었어요. 그 행동을 계속 했어요. 더 했어요. 책 읽는 행동을 더 했어요. 그래서 뒤에 결과도 달라졌어요. 아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아는 것이 많아져요. 많아져요. 네, 결과도 달라지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음연을수록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읽다. 읽다도 여러분 AV죠? 그런데 다 앞에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음연을 사용한다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받침이 있네요. 그럴 때에는 을수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잘 공부하셨지요? 이번에는 우리가 연습을 같이 해봅시다. 1번 문제예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음연을수록 더 건강해질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질 거예요. 네, 여러분 운동을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보다는 2시간, 3시간 더 많이 해요. 그런 행동을 더 해요. 더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질 거예요. 네, 운동을 여러 번 더 많이 해요. 그 조건에 따라서 뒤에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런데 여기 우리 운동을 하다라는 AV, 하다 AV가 사용이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운동을 하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운동을 할수록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다 AV일 때는 어때요? 네,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운동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돼요. 뒤에는 쓰지 않아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하다 AV는 뭐가 있죠? 네, 청소를 하다. 청소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한국에서 음연을수록 한국 문화를 잘 알게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한국에서 살면 살수록 한국 문화를 잘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문장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한국 문화를 잘 알았어요? 네,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6개월 정도 살았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달라졌어요. 그런데 한국에 산 지 1년이 된 사람이 있어요. 2년이 된 사람이 있어요. 3년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앞에 그 두 사람보다 어때요? 네,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게 되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한국에서 살면 살수록 한국 문화를 잘 알게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문제예요. 드라마는 음연을수록 재미있어서 여러 번 봤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드라마를 왜 여러 번 봤을까요? 여러 번 본 이유가 뭘까요? 네,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음연을수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드라마는 보면 볼수록 재미있어서 여러 번 봤어요. 처음 봤을 때에는 조금 재미있었어요. 두 번째 봤을 때에는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봤어요.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번 봤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그 친구는 음연을수록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해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친하면 친할수록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해요. 네. 여러분, 친하다. 여기 친하다. 친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네. 사이가 가깝다. 네. 멀지 않고 가까워요. 네.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들이 있지요? 네.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는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해요. 네.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친구를 잃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친한 친구일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해요. 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날씨가 음연을수록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잘 팔려요. 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잘 팔려요. 네. 여러분, 겨울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릴까요? 네. 아마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었어요. 봄에는 조금 따뜻해지니까 겨울보다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릴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봄에서 이제 여름이 되었어요. 아주 더운 여름이 되었어요. 아주 더워요. 한국에서는 8월이 제일 덥죠.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잘 팔려요. 네, 추울 때보다는 따뜻할 때보다는 더울 때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겠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를 같이 연습할게요. 이 일은 좀 어려운 일 같아요. 어렵지만,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일을 하면 할수록 익숙해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마 어려워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네, 그 같은 일을 우리가 계속 해요. 더 해요. 그러면 처음보다는 익숙해질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외국인인데도 매운 음식을 잘 드시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매운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네요. 네, 보통 외국인들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외국인인데도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매운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네요. 처음에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어요. 별로 맛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번 매운 음식을 자주 먹었어요. 네, 자주 먹었어요. 여러 번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네, 처음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매운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문제예요. 제가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보니까 어때요? 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에 들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친구에게 누구를 소개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에 들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네. 자, 만나는 행동이 여러 번 더해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보다 세 번째 만났을 때그 사람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런 의미죠?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새로 배우고 있는 운동은 재미있어요? 네. 뭐라고 여러분 할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새로운 운동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그 운동이 재미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죠.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더라고요. 처음 배웠을 때는 조금 재미있었어요. 괜찮은 정도였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배우러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행동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결과도 어떻게 되었어요? 네. 결과도 그 정도가 달라졌죠? 정도가 심해졌어요. 더 재미있더라고요 라고 느꼈네요. 네. 여러분도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것이 있나요? 네.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배워보세요. 5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은 이렇게 오래 끓여야 돼요? 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요. 국물이 있는 음식은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거든요. 네. 여러분, 한국 음식 중에 국물이 있는 음식이 있어요. 네. 우리 찌개나 국, 이런 음식인데요. 국물이 있는 음식은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거든요. 자, 이 문장은 무슨 의미예요? 네. 여러분, 한국 음식 중에서 삼계탕이나 설렁탕을 먹어봤어요? 네. 그런 음식은 짧은 시간 동안 끓인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끓이면 더 맛있어요. 음식이 더 맛있어져요. 그래서 국물이 있는 음식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요. 그 행동을 계속해요. 그러면 뒤에 결과도 달라져요. 더 맛있어져요. 네. 자, 이렇게 음연을수록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연습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재미있는 퀴즈를 선생님이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맞춰 보세요. 네. 자, 퀴즈의 답을 맞춰 보세요. 여러분, 1번 문제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잘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궁금하죠? 네.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잘 보이는 것은 별이에요. 네. 여러분, 별이 뭐예요? 네. 하늘에 이렇게 생긴 별이 있지요? 네, 별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잘 보여요. 낮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어두워지면 검은색으로 바뀌면 더 별이 잘 보이겠죠? 또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잘 보이는 게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곳에서 볼수 있는 건데요. 네, 바로
영화예요, 영화. 극장에서 우리 영화를 볼때 밝으면 그 영화 잘 볼 수 없지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잘 보이는 것은 영화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먹으면 먹을수록 많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답이 뭘까요? 네, 답은 바로 이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많아지는 것은 나이예요. 네, 우리 나이를 한 살 더 먹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네,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많아지는 것은 나이예요. 네, 여러분 다음 문제 볼게요. 쓰면 쓸수록 작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쓰면 쓸수록 작아지는 것. 답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바로 이거죠. 쓰면 쓸수록 작아지는 것은 연필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퀴즈의 답을 잘 맞췄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으면을수록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요. 네, 여러분 3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듣고 확인해 봅시다를 먼저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 리사 씨가 어디에 갔죠? 네, 방송국에 갔어요. 방송국에 왜 갔나요? 네, 외국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갔죠? 네, 외국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요? 네, 그러면 우리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21과 살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한국에 살면서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나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살면 살수록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껴요. 이건 정말 좋은 한국 문화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다른 분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마리우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일을 미루지 않으니까 좋던데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리사가 방송국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화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리사가 한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1번, 한국 사람이 빨리 말하는 것. 2번, 한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3번, 한국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것. 네, 여러분 몇 번이죠? 네, 정답은 3번. 한국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것이에요. 리사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리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한국 문화는 뭐예요? 1번 정문화, 2번 우리 문화, 3번 빨리빨리 문화. 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죠? 네, 리사가 한국 문화 중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바로 1번 정문화죠? 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마리오가 빨리빨리 문화가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1번, 모든 일을 미루지 않고 해서. 2번, 모든 일을 실수 없이 할 수 있어서. 3번,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해서. 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지요? 잘 들은 친구들은 아마 1번이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네, 정답은 모든 일을 미루지 않고 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과에서는 문화와 관련 있는 어휘를 공부해 볼 거예요. 먼저 정의라는 어휘를 같이 볼게요. 여러분, 정의 뭐예요? 정은 친하다고 느끼는 마음, 그 사람과 내가 사이가 가깝다고 느끼는 마음을 우리는 정의라고 해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때요? 정을 느낄 수 있나요? 네, 정을 느낄 수 없어요. 이 정은 오래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들어요. 네, 여러분,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네, 익숙하지 않았어요.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주 동안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했어요. 매일 만났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은 반 친구들과 친해졌지요. 그럴 때 친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 가깝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정이라고 해요. 네, 우리는 언제 정을 느껴요? 정을 느끼다. 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먹어보라고 이렇게 줘요.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줘요. 그럴 때 우리는 정을 느낄 수 있겠죠? 네, 또 처음에는 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어때요? 있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이 들다, 정이 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네, 정이 많아요? 정이 많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렇게 먹어보라고 이렇게 줘요. 관심도 많고. 그럴 때 우리는 정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정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네,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한국에서 살면 살수록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껴요. 네, 여러분도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껴본 적이 있지요? 네, 다음 어휘를 계속 볼게요. 낯설다 라는 어휘입니다. 네, 여러분, 낯설다는 어떤 의미예요? 낯설다는 전에 본 기억이 없어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한국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은 것이 낯설었다. 네, 여러분들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낯설었나요? 익숙하지 않아요. 전에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낯설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익숙해졌지요? 네, 그리고 여러분, 낯설다는 또 언제 사용할 수 있지요? 어떤 곳에 내가 처음 갔어요. 그 장소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럴 때 낯설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어휘예요. 색다르다라는 어휘입니다. 네,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네 개의 원이 있어요. 네, 네 개의 원이 있는데 이 네 개의 원 중에서 하나가 어때요? 색이 달라요. 네,
다른 원은 모두 녹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색이 주황색, 색이 달라요. 네. 색다르다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다른 것과 보통의 것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색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라면을 자주 먹어요? 네. 한국에서 라면은 자주 먹는 음식인데 보통 라면은 무슨 색이죠? 네. 빨간색이에요. 맛도 어때요? 매운맛이죠? 매운맛이 나는 라면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색다른 라면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물 대신 우유를 넣고 라면을 끓였어요. 여러분, 우유를 넣고 라면을 끓이면 색깔도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맛도 달라지겠죠? 보통의 라면의 특징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색다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럽에서 온 학생이에요. 그런데 유럽에서 온 학생인데 전주에 갔어요. 전주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죠? 네, 전주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집과 한국의 전통 한옥은 어때요? 달라요. 보통 이렇게 바닥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닥은 어때요? 따뜻하죠. 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집과는 아마 다른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학생은 아마 한국에서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색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N2가 색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본문 대화의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여러분, 리사 씨가 어디에 갔지요? 네, 외국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네, 여러분, 리사 씨가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지요? 네, 우리 한번 같이 내용을 알아봐요. 네, 사회자가 먼저 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한국에서 살면서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나요? 네, 여러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나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네, 한국에서 살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네, 자, 다음 대화를 계속해서 볼게요. 리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네, 자, 꽤는 여러분 어떤 의미죠? 네, 보통보다 더, 조금 더라는 의미예요. 보통 이상이라는 의미예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네, 여러분 리사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 왔을 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다른 나라 친구들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사회자가 또 어떤 질문을 하는지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사회자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리사 씨가 이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어땠어요? 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여러분, 지나치다는 어떤 의미예요? 네, 정도가 심하다. 정도가 너무 우리가 심할 때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표현하면 어때요? 적당한 관심은 괜찮지만 지나치게, 좀 심하게 관심이 많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서, 네,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 네, 어떤 일이나 대상에 마음이 가요.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관심이라고 해요. 관심이 있다,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나요? 네. 어디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몇 살이에요? 한국에 왜 왔어요? 이렇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때요? 네. 어떤 친구들은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리사 씨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리사 씨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네. 계속 살아요. 살다가 보니까 점점 익숙해졌어요. 네. 자,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상태가 되었어요. 네.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조금씩 더 익숙해지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다음 대화를 계속해서 볼게요.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럼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한국 문화 중에서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고 질문을 했네요. 네. 자, 다음 대화를 계속해서 볼게요. 리사 씨가 이렇게 말해요. 살면 살수록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껴요. 네. 여러분, 리사 씨는 어때요? 한국에서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우리 앞에서 정이 어떤 의미인지 공부했지요? 네, 다른 사람과 내가 친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정이라고 해요. 그 사람과 내가 가깝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을 정이라고 한다고 우리 배웠지요? 정을 느껴요. 네. 자, 리사 씨는 한국에서 살면 살수록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살면 살수록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나요? 네, 아마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좋은 한국 문화라고 생각해요. 네, 리사 씨는 이런 정 문화를 한국 문화 중에서 정말 좋은 문화다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네. 자, 우리 다음 계속해서 대화를 같이 볼게요.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다른 분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마리오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사회자가 이번에는 다른 분께 마이크를 넘겨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기 넘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다 라는 표현인데요. 네. 자, 누구에게 나온을 넘기다 라는 표현입니다. 네. 넘기다는 어떤 일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다, 그런 의미예요. 네, 여러분, 조금 전에 누가 이야기했어요? 네, 리사 씨가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번에는 그 마이크를 누구에게 넘겨요? 네,
마리오 씨에게 넘겨서 마리오 씨가 그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네, 마이크를 넘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누구에게 무엇무엇에 무엇무엇을 넘기다. 네, 여러분 친구에게 내 일을 넘겼어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일을 맡기다. 그런 의미예요. 마리오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회자가 마리오 씨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조금 더 공손하게 부탁을 하고 있네요.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자, 마리오 씨가 이야기해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일을 미루지 않으니까 좋던데요. 네. 여러분, 마리오 씨가 생각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네, 빨리빨리예요. 여러분 한국에 산 지 얼마나 됐어요? 네, 한국에 살면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어떤 성격, 그리고 한국 문화의 특징을 여러분들 조금은 알게 되었죠? 다른 나라보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마리오 씨 생각에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네, 자,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빨리빨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너무 빨리빨리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마리오 씨의 생각은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모든 일을 미루지 않으니까 좋던데요. 네, 자, 일을 미루다. 네, 일을 미루다. 나은 을을 나은 으로 미루다. 이렇게 문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네. 여러분, 미루다가 어떤 의미예요? 네, 어떤 일을 내가 오늘 하기로 했어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해요. 그 일을 하기로 정했어요. 그 정한 시간을 다음으로 바꾸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하루에 한 강씩 들어요? 네, 내가 이 한국어 수업을 하루에 한 강씩 듣기로 계획했어요. 그런데 오늘 피곤해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야 할 수업을 내일로 어떻게 해요? 미루는 거예요. 네, 그런 친구들은 없겠죠? 네, 또 오늘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피곤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오늘 해야 하는 그 일을, 오늘 하기로 한 그 일을 내일로 아니면 다음으로, 네,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미루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네, 모든 일을 미루지 않으니까 좋던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리오 씨는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국에 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네, 여러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요? 우리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조금 더 배워봅시다. 네, 더 말해봅시다. 오늘 배울 표현입니다, 여러분. 네, 자, 문장을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이 세 문장이 모두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어떤 것을 해달라고 부탁해요, 요청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문장을 먼저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방이 무거워서 그러는데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무거운 가방을 들고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이 무거운 가방을 들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가방이 무거워서 그러는데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도와주세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요청하고 싶어요. 그럴 때 조금 더 예의 있고 공손한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AV 아어요, 주시겠어요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어렵지 않지요? 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조금 더 공손한 느낌으로, 예의 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람이 식당에 처음 갔어요. 이 식당에 처음 왔는데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볼게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떤 학생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설명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다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조금 더 공손한 느낌으로 어떤 것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네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아어여 주시겠어요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가방이 무거워서 그러는데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 배운 표현을 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배운 표현을 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더 말해봅시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제가 길을 몰라서 그러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 사람이 부탁하는 이유를 먼저 이렇게 우리가 배운 표현 아어여서 그러는데를 먼저 이야기하고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아주 공손한 느낌으로 예의 있게 부드럽게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좀이라는 표현이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 좀은 뭐예요? 네,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부드럽게 예의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표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전화를 받아주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는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해요. 그런데 지금 바빠요.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겠죠. 전화를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화를 받아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 부탁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전화를 받아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연습입니다. 무슨 옷이 저한테 어울리는지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옷을 골라주시겠어요? 옷을 좀 골라주시겠어요? 네, 여기도 좀이라는 표현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무슨 옷이 저한테 어울리는지 골라주시겠어요? 골라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때요? 네, 조금 더 공손하게 예의 있게 부탁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무슨 옷이 저한테 어울리는지 옷을 골라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운 이런 표현들을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강에서 만나요.